해운대 해수욕장 한 8년 나왔거든요. 모든 명령은 CP에서 내리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도망육마 맞죠? 이한유 대처 실시. 위험한 상황에서 냉정한 판단과 민첩한 행동으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의 소중한 목숨을 구하기 위해 매일 바다에 뛰어드는 오늘의 달인. 해운대 해수욕장의 안전은 내가 책임진다. 해운대 119 수상구조대 박재수 달인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비서지 해운대.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몰려든 수많은 비서객들. 시원한 파도에 몸을 맡긴 채 물놀이를 즐기기에 여념이 없는데요. 이때 바다를 가르며 등장하는 한 대의 보트.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119 해운대 수상구조대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정찰을 하고 있는 대원들. 우리의 달인도 보입니다. 정민아, 오방 앞쪽으로 해. 다섯 번째 막루를 유심히 지켜보던 달인의 눈에 위험에 빠진 사람이 발견되고 신속한 구출을 위해서 출동합니다. 바다를 살펴보는 달인의 표정에서 긴박감이 느껴지는 순간 이때 파도를 타고 떠밀려오는 사람이 보이자 바로 바다로 뛰어드는 달인. 사고 지점까지 빠르게 헤엄쳐서 사고자의 안전을 확인합니다. 제발 무사히 구조돼야 할 텐데요. 변화무쌍한 바다 위 긴박한 상황. 구조 튜브를 사용해서 사고자를 안전하게 보트까지 인도한 뒤 힘을 모아서 물 밖으로 끌어냅니다. 하마터면은 위험에 쓸 상황. 또 한 명의 귀중한 생명을 살렸습니다. 급박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침착하게 구조를 해낸 달인. 그 수심이 자고 놀다가 아마 밀려 나온 것 같은데 자기가 이 수심이 발이 안 되는 것도 모르고 놀다가 자기 튜브를 놓친 것 같아요. 근데 보안이 이 넓고도 넓은 바다에서 정확하게 사고 지점을 찾아내는 것이 관건인데요. 똑같은 바다지만 이쪽 색깔하고 저쪽 물빛 색깔이 다릅니다. 어디? 여기 지금 물이 밀려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쪽은 물이 조금 우유빛깔 밝은 빛인데 저쪽은 좀 어둡죠. 같은 바다라도 물빛깔이 확연히 다른 것이 눈에 띕니다. 저 물이 이제 저 미포 쪽에서부터 이렇게 백사장에 밀려 들어옵니다. 밀려 들어오는 물이 백사장에 부딪히면 그 오망 사이에 보면은 좀 상대적으로 주위보다 수심이 깊은 물골 자리가 있습니다. 네네. 그쪽으로 피서객들이 서서히 조금씩 밀려 나옵니다. 본인도 모르게. 올여름 해운대로 떠날 계획이신가요? 그렇다면 꼭 알아둬야 하는 중요한 정보. 바로 해운대에서만 일어나는 이안유라는 특수한 흐름인데요. 있는 힘껏 튜브에 매달려 보지만은 높고 센 물살에 위험천만한 상황이 계속됩니다. 때는 2009년 8월 13일 오후 1시 40분경 43명의 피서객이 이안유에 휩쓸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높은 파도로 인해서 수중에 급경사가 형성돼 생긴다고 하는데요. 분명히 말하자면 물에서 물놀이는 사고 나기 전에 사고 난 뒤에 수습하면 늦습니다. 늦고 실패할 확률이 큽니다. 저도 한 3회 났는데 네. 저도 아직 바닷길은 잘 몰라요. 한 수녀가 나와야지 그 바닷길 정도를 알 수 있는 길이 되고 우리 팀장님은 뭐 탑 중에 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면을 자세히 관찰하시면 물 바람이 좀 물 찰랑찰랑 거리는 그 물결 방향이 반대로 이런 냇물처럼 보입니다. 수상 구조를 넘어서 바다에 대해서도 모르는 것이 없는 우리의 달인. 진짜로 확인 들어갑니다. 우리 제작진 노란 튜브에 오르고 준비 완료. 물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카메라 중앙에 있지만 조류가 동백선 쪽에서 미포 쪽으로 약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네. 이분은 한 1분 안에 그냥 밀려나갑니다. 방향은요? 왼쪽이요. 말 끝나기 무섭게 바로 초식에 준비하고 달인의 예측이 적중할지 멈춰있던 노란 튜브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약 50초 걸렸습니다. 제가 움직이고 있다는 건 느껴지는데 어느 방향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럼 위치를 바꿔서 500m 떨어진 신망로. 바람이 왼쪽 방향으로 세차게 붑니다. 여기가 지금 안 움직이고 아마 저 근 방향에서는 맴돌 것 같습니다. 맴돕니다. 이게는
맴돈다. 자, 빠르게 보시겠습니다. 1분이 지나고